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평년보다 3도 정도 높은 포근한 날씨 속에 광주 전남 주요 공원과 산에는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와 순천 12도, 목포 13도, 곡성 9도 등 9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지만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광주 목포 16도, 순천 18도 등 15도에서 18도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담양의 납골당 사업 허가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납골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교단체 봉안시설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영업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납골당을 허가해준 담양군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또 납골당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영업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최초 담양군이 사업자와 함께 시작하려 했던 납골당 사업. 이후 군수가 바뀌면서 담양군은 마을 주민들 대신에 납골당 사업자와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합니다. 당시 담양군수는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 4명이 대응하고 있고 절대 납골당은 들어오지 못한다며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납골당은 개관했습니다. 특히 담양군이 최종 허가를 내준 날짜는 10월 24일. 공교롭게도 현 담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렇게 납골당을 맡겠다며 호언하던 군수가 자신의 재판 직전 최종 인증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또 행정소송을 진행했던 납골당 측 A 변호사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납골당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해당 교회 신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왜 외부인이 투자했을까? 바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지만 성도카드만 작성하면 누구나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양군이 일반인 영업 등의 불법 행위가 밝혀지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개관식 다음 날부터 일반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0% 할인해 드리거든요. 성도카드가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카드는 여기 와서 작성하시면 되세요. 아버지가 불교신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종교단체를 빙자해 추진한 납골당 사업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가 주목되면서 마을 앞 종교단체 납골당으로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여수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결혼식 하객 등 1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2시 5분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 호텔 2층 사우나에서 불이 나 호텔에서 진행 중이던 결혼식의 하객과 투숙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고 직원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1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산에서 벌목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광양시 진월면의 한 야산에 벌목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지 못해 나무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향해 닷새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린 제15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50편의 국내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광주 영화제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개막한 광주 여성영화제. 개막작인 양주연 감독의 양양은 고모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여성의 존재를 재조명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5회를 맞은 영화제에 대한 관람객들의 애정 역시 남다릅니다. 규모도 줄이지 않고 이렇게 잘 해가 나가는 올해도 그 한 가지를 셀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응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가 예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갖는 것들이 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카운트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플래시 아시아 등 10개 섹션에서 50편의 영화를 선보이며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전해지는 이들 이야기에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변화를 좀 세워보자. 그리고 그 변화들을 세워보다 보면 앞으로의 길도 보이고 희망도 보일 거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카운트업이라고 했고요. 또 15년 동안 걸어왔던 발자취를 또 세워보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길을 좀 열어보자는 뜻에서. 영화제는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대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기념 전시회와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내일은 폐막작인 민아영 감독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를 포함해 5편의 영화와 스페셜 토크,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기업과 유망 기업을 알리는 KBC 연중기획보도 광주 전남 기업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양열 집열기로 세계를 넘어 우주 진출을 꿈꾸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렌즈와 700여 개 거울로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 축적하는 태양열 집열기 해바라기입니다. 렌즈로 돋보기 원리를 활용해 위에서 접시형 반사경으로 아래서 열을 모으는 상하 이중 집열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전해져 오는 열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수, 난방 등에 있어선 전기를 다시 열로 바꾸는 태양광보다 효율적입니다. 나주에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업 금철은 이 태양열 집열기로 설립 4년 만에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그 나라들이 에너지들이 불안정하다. 그 에너지는 전기가 불안하니 열 에너지 시장도 불안한 거예요. 열은 열대로 난방이나 냉방에 쓰여지고 전기는 전기대로 등을 밝히거나 또는 컴퓨터 뭐 기타 등등의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면 전기는 굉장히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지난 2020년 한국전력, 한국광기술원 등에서 원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시작한 금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처음엔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조달청이 뽑은 혁신 시제품에 선정된 뒤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후 해남 땅끝마을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태양열 집열기를 납품했고 공공조달시장에서 품질과 성능을 검증받은 덕분에 판로가 넓어졌습니다. 조달청 연간 한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이용해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매한 제품을 수요기한, 희망하는 수요기한에 제공을 하고 그 수요기한 그것을 활용해서 그 결과를 다시 업체에 피드백하고. 금철의 기술을 책임지는 최강호 이사는 짧은 시간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로 끊임없는 독자 기술 개발을 꼽았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전시에 사용할 이동식 태양열 집열기를 과기부와 달 착륙선 에너지 공급용 태양열 집열기를 개발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까지는 7번의 테스트, 그중에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고요. 나머지 6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물들을 맞춰 나가면 32년에는 우리 해바라기가 달나라에 가서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시장을 넓히겠다는 우리 지역 강소기업의 꿈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의 광주를 위한 시민실천 공동이행 협약식이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마련한 오늘 협약식에서는 시민실천단 100여 명이 기후위기 시대 도시전환을 위한 수기과정을 거친 시민제안서를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도시를 바꾼 해외 성공 사례를 살피고 광주에서의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역 경제와 금융 현안 연구를 위한 전남대 경제금융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대는 지역 경제와 금융 문제에 특화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경제금융연구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남대 경제학부 김시원 교수가 초대 연구소장을 맡은 전남대 경제금융연구소는 지역경제 싱크탱크 기관들과 더불어 지역경제 분석의 거점으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인 도전에 대응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매년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시책 추진실적 정량평가에서 올해 지표 18개를 모두 통과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광주시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